안녕하세요. 지금 본인이 한테 일어나는 상황들, 현상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편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한 번씩 다 겪지는 굳이 않는 일들? 그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다 모아서 다 겪고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주변이 이제 뭐 지인들이 뭐 이제 상이 있었는데 연달아서 생긴 거. 그렇게 생기고 뭐 아픈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힘든 거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뭐 공황장애 비슷한 형상처럼 뭐 이제 헛것이 막 보이고 들리고 그런 이제 일들은 그 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단지 내 삶은 너무 그냥 힘들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시점부터 신기하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쪽이라는 게 신적인 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점집을 가봤던 거였고 근데 그런 일들은 이게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신적인 부분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돌이켜 봤더니 이래서 약간 이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귀신의 그 떠드는 잡기 소리라 해야 되나? 잡소리? 그런 거는 그렇게 안 들리고 정말 이렇게 TV 소리처럼 말장난 저기서 막 이렇게 들려요. 그 소리 그런 소리는 그런 소리는 자주 들려요? 아니요 자주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 어떤 뭐 장소 특정 장소 아니면 어떨 때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까붓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딱히 이게 불편하다 이것보다는 깝깝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강아지 키우나 봐요. 잠이 안 왔어요? 아니요, 잠이 어제 엄청 왔는데 오다가 깼어요. 애주씨 말 편하게 할게. 무서워가지고 이따가 아침에 8시쯤 전에 들었어요. 꿈 잘 꾸지? 촉도 빠르지? 사람은 뭐 어떻겠다 짐작하지? 느낌 네가 생각하면 아 요건 요렇게 되겠네 저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웬만큼 맞지? 그 신감으로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왔는데 진짜 너한테 지켜주는 신과 조상님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이 아는 사람이 이제 허주라는 게 있겠지. 이게 지금 다 짬뽕이 돼 있으니까 신이 가까이 너의 직업이나 네가 뭔가 안 다치고 네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촉은 네한테 줘. 네가 부모의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에 뭐 인덕이 있어서 누가 니한테 막 갖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니는 니 스스로 하고 살아야 되고 모든 걸 니가 결정을 하고 부모가 니를 낳아주긴 했으나 외롭고 고독한 사주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신에서 이미 세중 신명이야. 점주를 하다 보니 니가 점점 크면서는 부모하고 점점 멀어질 일
어릴 때부터 눈치 빠르고 촉 빠르고 엄마 표정만 봐도 오늘은 어떻겠다, 아버지 표정만 봐도 어떻겠다, 학교 가서 친구들을 봐도 그렇겠다 하고 네가 많이 속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외롭고 네가 어떤 감정이든 살아오면서 의논하고 뭔가 기댈 데가 없었던 것 같다. 그게 너의 너무 힘들게 그동안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신인지 꼭 네 마음인지 그지? 뭔지 모르다가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네가 점이라는 거 보게 됐을 거고, 그 우울함이라 하지 우리 사람이. 어떤데 너도 그래. 살기 싫을 때 많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신인지 아닌지 얘기는 들어봤으나 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보면 상문, 요 2, 3년 사이에 주위에 상문이 조금 많이 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신은 분명히 계시지만 이런 상문에 약간 주당도 같이 오니까 네가 우울증이라 하지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것도 급격히 와. 그게 네가 좀 1, 2년 사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신이면 어떡할 거고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게 궁금해? 네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뭘 향해서 목적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살며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 네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도움도 받고 목적이 있어야 살아갈 희망도 생기겠지. 하루하루 사는 거에 네가 술을 안 먹어봤겠냐, 뭘 안 해봤겠냐, 네한테는 그런 조상도 많이 왔냐 하니까 술을 먹을 때는 미친 듯이 먹게 하고 뭐 하나에 꽂히며 뿌리를 뽑아야 되고 그게 좋든 싫든 또 사람을 알게 되며 네가 촉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가 먼저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도 네가 다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상처받을 일이 많이 생기고 네 나이가 우리가 신의 문이 열릴 때 17의 초문이 열려 이때부터 네가 방황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 27에 열려 그럼 26, 7 사이에 뭔가 네한테 큰 변화가 있으라 했다. 그러면 네가 아끼고 사랑하든 누군가를 일을 운 사람이 나가든 네가 기댔던 게 모든 게 부셔지는 거야. 네 개인적으로 네 하나는 돈을 벌어야지 하면 돈 벌 일이 생기고 돈이 없어서 막 깨가 끓으면 그 돈이 어떻게든 내가 노력한 방법 생기고 내가 뭘 갖고 싶다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돼. 근데 네 주위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너한테 신이 왔다고 해서 신병을 주거나 막 그런 건 아니야. 대신 네 주위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네한테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지금 29에는 이 신의 문을 판단은 나야. 뭔가 신인지 귀신인지 또 얘한테 조상이 있고 얘한테는 허주도 지금 많이 와. 이게 조금은 가려져야 네가 첫째는 바른 마음으로 돈을 벌어도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했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돈도 번 만큼 내가 뭐 가질 수가 있고 사람도 네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뭔가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의 변동이 조금 많아. 이거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을 위하고 업양으로 갈지 무당이 돼야 될지 너도 정확하게 알아야 목적을 갖고 길을 갈 거니까 그 판단을 할 건데 어떤 신이든 사람한테 신이 없는 사람은 없다. 예감, 육감, 직감 좀 빠르고 늦고 꿈이 잘 맞는 사람, 촉이 빠른 사람, 그지? 언변이 빠른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재주들이 있잖아. 거기서 너는 그 촉이 되게 빠른 거 네 감각이 모든 감각이 조금 뛰어난 거. 근데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는 거야. 이 끝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빌지 않으면 네가 조상이든 하늘이든 신명이든 네가 공덕 드리지 않으면 네한테 남는 게 없다는 거. 아직은 젊고 아직은 젊음이 엄청 좋은 나이대니까 이 정도 유치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10년 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 판단을 하자고 이렇게 인연을 네가 잡은 것 같아. 그래서 네 궁금한 거 곧단 가서 해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무섭기도 하지.
식은이 너무 빨리 들었네. 철이 너무 빨리 들었다. 고생했다 산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지? 그치? 사람이 그립고 기댈 때가 필요하고 네 마음 나눌 때가 필요한데 어? 그게 돈이 채워주지 않잖아. 그만해야겠다 눈물 나서. 가서 하죠. 아휴, 애기네. 울지 마. 이 방이 무서워. 이 방이 제일 무섭지? 응. 잘 때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프지 않아? 머리 아파. 머리가?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응? 응? 누구냐고? 누구냐면 너를 사랑하는 귀신? 아까 자살한 친구 얘기했지? 여자지? 남자야? 응. 남자? 남자 너 동생인 남자인데. 어 모르겠어. 남자가 너 사랑하는 귀신? 난 네가 좋아. 네가 저 사진 보면서 저때가 좋았지? 저때 예뻤지? 생각하지? 그치? 그때 나도 걔한테 너무 저때가 좋고. 그래 여기 너 여기 잘 높지 않지? 응. 여기 내 자리. 한번 잔 이게 잔 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잤을 때 이제 침대 매트리스를 바꾼다고 여기서 한동안 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앉아다가 하부를 여기 잤는데 가위 눌려 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무섭지? 무서워 보니까 안 오게. 어. 그래서 너 이렇게 닭살 돋게 하고 소름 돋게 하고 뒷골 땡기게 하고 미안해. 그랬던 기운이야. 귀신이 막 여기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기운이 조금 많이 은기가 차 있는 거 오늘 걷어줄 테니까 건네지 마. 맑게 닦아서 요거는 신명 맑게 닦아준다는 건 요거는 소원 성취 뭐 재수 이런 거야. 괜찮다 이 말이다. 괜찮아야지. 그리고 터에 뭐 문제가 있거나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약간 그런 기운이 여기에 조금 머문다? 어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집은 괜찮아. 네가 예민해져서 그래 마음이. 오늘날에 해오는가 이민년이여 달의 월성은 2월이라 일진을 잡아 초여드립니다. 서울시라 성동구의 행당동화 대동안에 우리 박씨가정 석씨명당 갑술생에 나는 우리 공주방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지? 어떻게 삶을 잘 살아볼까? 왜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나는 마음 주고 몸 주고 쉽게 말하면 정성으로
인간한테 대하는데 인간은 왜 자꾸 나한테 배신을 때릴까? 삶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꿈에 선몽을 받고 자몽을 받고 예감, 육감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신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내가 길이 그것 때문에 안 될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인연 짓고 신년지어 북한산이 명산이라 희망당이 터를 빌려 오늘 박씨 가정 한번 밝혀보자 들었었습니다. 이 정성을 들을 적에 갑술생에는 우리 박씨 공주 이때까지는 그래 네가 20대 아까 그랬지만 26살까지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떻게 살든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다 보니까 내가 한번 이뤄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이루고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 신의 바람 칠성바람 대바람이 불다 보니 네 의지하고 상관없이 금전이든 인간한테 충돌이 계속 생긴다. 내 정신 넘주고 놈의 정신으로 살 일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하늘까지 갔다가 땅까지 꺼졌다가 어떤 게 네 마음이조차 어떤 데는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게 조상바람이면 조상바람 막아주시고 신의 바람이면 신의 바람 잠을 재워 우리 공주방서 그래도 직업길로 나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달라는 것이고 신의 감옥이 분명하며 어떤 신명이 들어서서 우리 제자한테 어떻게 가자 하시는지 일러달라. 오늘 청하는 정성이 분명한데 이 정성 드릴 적에 어째 부정영정이 없겠느냐. 이렇게 갑시다. 문 조금만 닫아래. 한 달이면 서른가야 서른은가 29일 신이 첫째 나니 초부정 마누라 둘째 나니 이부정이야 같은 석시명당 부정영정하리지 하니 조상의 왕내 부정 상무 부정 오늘날 제일 먼저 네 친구인지 갑자기 죽은 친구란다 제일 먼저 들었었다. 이렇게 숨도 차고 대답을 해라. 완전 오장육부가 다 늘어지고 무슨 병인지 급살로 가고 보고 자식을 놓고도 얼마 못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지 그렇게 해서 너 사는 거 나도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얘가 죽은 지 한 2, 3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니한테 이렇게 또 걸치고 나 좀 살려줘. 내가 니한테 매달려서 나도 불쌍하고 나도 너무 이렇게 가기는 너무 그래서 못 가겠다.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고. 근데 너는 내가 억울해서 집에 식구들한테 꿈해줘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도 한 번씩 찾아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병에 걸릴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죽을 거라 상상도 못했다. 그때 한번 이제 이런 거를 뭐 풀어준다고 이렇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미련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해줬었어. 그래서 네 같은 미련 없겠니? 그러면 그게 뭐 나를 천도를 해주든지 여러 연가 다 모아놓고 근데 이제 너무 좀 아파서 너무 오래 고생을 많이 했었으니까 오래. 그래서 죽으면 안 아파야지. 아픈데 다 아픈데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픈데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데
우리 식구는 모른다 해서 네가 다 도와주고. 주야 대답을 해라. 뭐 맞은 맞다. 그게 금전적이든 뭐든 네가 안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라도 치료했을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돈도 다 소용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문고에 상문주당에 우리 공주한테 많이 끼고 있는 거 오늘 먼저 거듭하고 또 한 가지 들자스러웠으니 가자. 박씨가죠. 예. 석시명당. 너그 집안의 상문도 한 2년, 3년 전에 안 났어? 사이에? 할머니? 아이고. 손녀야. 엄마한테 아직도 화났니? 할머니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고 할머니가 잘못해서 내 엄마를 잘못 그래서 내 엄마가 저렇게 사나. 그게 너한테 이런 기운들이 다 내려갔나. 항상 미안한 마음에 죽고 보니 다 내 죄인 것 같아서 너한테 많이 한 번씩 왕래하고. 우리 손녀 이렇게 예쁜데 잘하는데 어디 가면 똑똑하다 다 인정하는데 왜 맨날 혼자 우니? 왜 혼자라고 맨날 생각해? 왜 맨날? 할머니가 살았을 때는 다 몰랐다. 할머니도 나이가 있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아프게 오래 있다 보니 근데 죽고 보니 나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니까 네 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많이 나한테 왔다 갔다 밥은 잘 먹나 잘 챙기나 울다가도 엄마 전화 오면 웃어야 되는 게 너고 울다가도 식구들 전화 오면 표 안 내고 하는 게 너고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가까운 상문에 이렇게 걸린 거 오늘은 걷어주고 네. 이렇게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먼저 조상은 조상당으로 네. 다 아주 다 이름 다르고 성당은 영가는 바깥으로 일단 모십시다. 자 오늘날의 박씨가정 석시명당 우리 갑술세에는 박씨공주 신의 가리 잡아보자 조상판단 내어보고 오늘날의 우리 갑술세에는 공주방서 제수운기 받아보자 자 이정성을 드립니다. 산신님네 모시고 선왕님네 길문 열어 일곱 칠성님네 동참하고 2월 영도 제석달 제성님네 동참하여 우리 박씨공주 명예에다 명을 주고 보기에도 복을 주자 이정성을 드릴 적에 산신선왕님 내려 모시자 에이시장 모시자 산신선왕 모시자 선왕 모시자 모십니다 모십니다 산신선왕 모시려 인시제자 시위사서 천하국은 33천 선왕 모시자 박씨 가자. 네. 석시명당 아니시냐? 네.
이장성에 천하국도 문을 열고 지하국에도 문을 열어 팔두명사 토당천왕의 길문 열어 일광천왕 월광천왕 아니시냐. 오늘날에 들어서 산지하 조정은 군륜산이요 수지하 조정은 황하수라. 팔도명산 산신대 기운 받고 사회수부 용신대 길문 열어 오방장군 오방신장 문을 열어 이가정 양당을 한번 들어보니 해끼놈아 오늘날이 네가 신이 온 줄 알겠느냐 칸이 간 줄 알겠느냐. 사주팔자에 부모 밑에 태어날 때 대중신명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영리했고 허나 잘 놀래고 여주야 대답을 해라. 그래서 작은 일에 잘 놀래고 경기 많이 했을 것이고 들어본 적은 있지? 경기는 모르고 되게 잘 놀래요. 엄청 잘 놀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면 네가 느낀 거라도 그래서 뭐가 조금만 쿵 하면 깜짝깜짝 놀랠리 옆에서 뭔가 지나가도 깜짝 놀랠리 심장이 쫄깃하겠고 살겠고 만들었던 것도 이 신명이 아니시냐. 옛날이라 그랬죠 갓날이라 그랬죠 박씨가죠. 산만 봐도 공들이고 물만 봐도 공들이고 불사를 많이 하던 집이나 명이 없어서 남자들이 명이 없어서 다 여자들이 할머니들이 대대손손 집안에 장독대에 물떠놓고 많이 공덕삼선 드리던 가정이 분명한데 어째 너희 할머니 때부터 이 줄이 다 끊어지고 나니 명이어가기가 더 힘이 들고 직업으로 가장으로 안정찾기가 힘이 든다. 아버지만 저렇게 뭔가 살면서 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 형제자 할아버지 이렇게 주위를 봐도 가정 편안하게 사는 집이 되게 힘이 든다. 그래.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게 힘이 들고 각 가정으로 직업길로 자손들을 하급길로 창성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 이 신명주를 한번 밝혀보자. 조상주에게 옛날에 그래도 벼슬자랑 재물자랑 하던 만큼 뭔가 기백은 내려주나 자존심만 세고 너희 아버지를 봐도 자존심만 세지 입으로는 청산 뉴스다. 못하는 게 뭐 있냐. 세상 천지도 다 갈아엎을 만큼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엄마한테 말로는 다 하지 마. 갔다 오면 사고 치고 오고 갔다 오면 사고 치고 오고 우리 석씨 부인은 금이 닦는다고 일평생을 바치는 격이다. 그러니 그 명기가 또 끊어지고 박씨 가정을 또 한번 둘러보니 산소 산바람이 분다. 산소 이장바람. 그래 이장바람 묘탈바람이 부니 남자들이 후대에 나기가 힘이 들고 아들 낳고 대대로 박씨 성을 이어가기가 힘이 든다 이 말이다. 그래서 그 자손의 아버지 때의 형제 라인에도 뭔가 출세가 나거나 뭔가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 말이다. 가정건사도 힘이 들고 그래 했던 줄매기 우리 석씨 부인을 만나서 갑술색에 나는 우리 공주 같아 칸이 생길 때는 호냐가 너희 모친열의 석씨 부인이 제자다. 엄마가 제자다 보니 먼저 만났던 김씨 아저씨도 아빠도 우리 오빠를 보며 그 김씨 가정도 엄청 공줄이 센 집이고 이북 줄매기로 내려온다. 그렇다 보니 오빠를 꺾을 수 없으니 너한테 그 줄 또한 얹어서 박씨 가정, 석씨 명당, 김씨 주력까지 너 양주 어깨 허리춤으로 머리 끝으로 지금 신명줄은 다 들어서는 격이구나. 그러니 천신주력으로도 동참해서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일을 해도 네가 말해놓고도 닭살 도들리 소름 도들리 상대가 맞는 말 하면 소름 도들리. 그래서 이 신명주를 찾아보자. 너한테는 태중신명 아버지 만나고 엄마 만났을 때 삼신할머니가 점주할 때 박씨 가정에서 오대봉천 불사할머니 청계수 옥계수야 용궁칠성의 길문 열어 1월 용궁 불사로 너한테 나려서서 용신의 업으로 재물은 니한테 불려주고 대신 명이 없으니 네가 힘이 들고 공이 들면 찾아라 라고 점주를 했다. 알았느냐? 용궁불사 재석동자가 있어요. 재석 할머니 밑에 용궁불 할머니 밑에 오는 게 재석동자 용궁동자 용궁불사랑 재석동자랑 같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용궁 천왕의 길문 열고 1월 용궁불사로 너한테는 대신 주력이 천신주력이야 그게 내려쓰는데 벌써 박씨 가정에 조상들이 이렇게 앞을 서서 울음을 짓고 김씨 가정도 어쨌든 이하고는 정통 혈은 아니지만 엄마 쪽이 같잖아. 그렇다 보니 이 줄에서도 알아달라고 니한테 조상들이 자꾸 앞을 서는 격이니 잠시 꿈으로 손목을 받고 네 직감은 맞아 처음은 맞으나 후자가 안 맞는 거야. 내가 알면서도 자꾸 당하고
내가 이렇게 길을 가면 화를 입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게끔 하는 게 조상 바람이다. 오늘은 그 바람을 잘 걷어야 너의 줄매기, 신줄매기, 너의 직성, 천신주력으로 할머니 찾고 선녀에게 동자에게 손길 잡아 너한테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또 한 가지 둘러보니 이민생에 나는 석시야 기주 모친 예감 빠르고 꿈 빠르고 네보다 더 빠르다. 응? 엄마 어렸을 때부터 꿈 엄청 많이 꿨어. 그래서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상이 날 거, 동네에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길 거, 엄마 꿈에 선몽 다 받고 그래 직감으로 꿈꾸고 나면 그런 일이 생기고 2, 3일 안에 그런 일이 생겨서 엄마가 꿈 얘기를 하면 너가 할머니가 무서울 정도로 입을 못 띄게끔 했는 격이다. 그래서 석시가정 3대회를 조모할머니 4대봉춘 손길 잡고 불림 대신 네 다려 쓰는데 이 줄매기를 석시집은 신을 모시던 무당이 났던 집이다. 이 줄매기를 못 찾으니 신기는 자손들마다 다 퍼지고 너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모가 있건 형제가 있건 다 퍼지는 격이고 엄마를 보나 엄마 형제자 중에 일찍 가신 분이 보이고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고 이모 할머니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의 자매? 이모 이모 외할머니인가? 그게 이모 할머니가 하시고 계신다고 만들어. 그러니까 너가 외줄에서는 무당을 윗대도 했었고 계속 무당이 내려오는 집이다. 이 줄매기를 한번 풀어보자. 들었어도 이 석시가정에 좋아하는 원줄로는 하기가 힘이 드니 전부다. 외할머니가 성씨가 다르잖아. 그지? 엄마만 석시지. 외할머니 성이 다르고 이모 할머니는 또 성 다른 대로 성씨가 다르지. 이해되나? 그래서 석시 주력도 불리던 신이 있고 신을 그만큼 위하고 산재도 높게 지내고 천재도 높게 지내서 자손이 출세하던 집이고 이제 업이지. 사업, 영업. 돈을 엄청 벌었던 집이 석시집이다. 이 줄매기를 못 찾다 보니 뿌리를 내려오면서 신바람은 신기라지 팥 뿌리듯이 다 뻗쳐가지고 석시가정에 촉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꿈 안 빠른 사람 어디 있노. 석시가정은 다 빠르다. 그 줄로도 신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다 신바람에 충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줄매기는 잘 닦아서 묶을 건 묶고 가를 건 가려놔야 네가 박씨 줄로 하든 네가 어차피 앞으로는 시집을 갈 건데 박씨 주인공도 없는데 석씨가 와서 앞을 설치고 김씨가 와서 앞을 설치니 니도 네 정신을 넘주는 격이고 알면서도 원촉은 박씨가 주나 김씨도 한번 흔들고 이해되나? 석씨도 한번 흔들고 불렸던 할머니도 와서 바람을 자꾸 넣고 근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네가 돈이 없어 군 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냐? 네가 돈 벌어가지고 구슬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가도 못 믿겠고 저기 가도 못 믿겠고 이렇게 하면 이래가 의심되고 저래 말하면 저래 의심되고 그래서 너는 생각하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격이고 어이구 어째 여기는 왔느냐? 응? 아이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단다. 아닌 줄 안다 그래. 그래서 네 마음에 이렇게도 못 믿겠고 저래도 못 믿겠고 조금만 네가 관심 있어 찾아보면 좀 하는 거 보면 아 이건 아니지. 네도 모르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도 모르게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걸 턱 넘긴다. 또 이걸 한번 쳐다본다. 에이 뭐 씨도 쳐다보면 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잖아. 패스. 박모 씨 넘긴다. 이건 있는데 이것도 아니잖아. 그지? 네가 앉아서 점치는 격이다. 이래도 쳐보고 저래도 쳐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무당 그래도 이름이 있다 난다 하는 거는 다 이렇게 한 번씩 걸러보고 한 번 보고 몇 번 안 보고도 아 아니야 패스 끝까지 보지도 않아. 뭐 한 5분 한 짝으로 벌써 패스 뒤척에서 벌써 아니라고 하니 그 다음 귀에 안 들리고 다 사기꾼 같고 사기치는 것 같아서 패스 다 패스하고 내가 점 찍혔네 인연아 내가 니한테 점 찍히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까탈스럽게 찜했나 찜당했네 그래서 까탈스럽게 한번 알아보자 했던 것도 너의 신명줄 없이 여기까지 왔겠느냐. 오늘 거줄 잘 판단해서 박씨 가정에 어떤 주력이 오시는지 한번 모셔봅시다.
아버지께 칠성임 내 모시자고 들었으니 네. 박씨가정에 이렇게 산바람에 칠성바람 대바람에 우리 박씨가정 삼대회 좀 할머니 네. 내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더 할머니 절에 불사를 많이 하던 할머니 네. 앞을 서서 조상이야 조상에서 이렇게 앞을 서고 석씨가정으로 둘러보니 무당했던 할머니 앞을 서서 아이고 너를 제자 한번 삼아보자 김씨가정에 저 아들 자손 한번 살려보자 네. 이렇게 산파전이 났구나 아이고 나 못 뺏기지 내가 김씨다 김씨 오빠를 놓을 때 네가 김씨 줄은 아니지만 그 석씨 줄에서 같은 배에서 났는데 네가 신을 받는다면 내가 가야지 사주팔자에는 복이 되게 많으나 저 사주가 명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엄마하고도 오빠 놓고 얼마 못 살고 헤어지게끔 했던 게 오빠 명이자고 했는 거고 이해돼? 너도 성신은 박씨 집이나 너의 명이 없으니 니를 놓고 니가 커오면서 니 명땜을 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대신 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는 직업으로 돈으로 평생 땜을 하고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아니냐 평생 아버지는 한량으로 살아라 있고 평생 기둥 서방으로 살아라 있다 그래서 너금마 제자를 모르, 제자가 분명한데 신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너금마 예감 직감으로만 사니 그렇게 평생 인간을 두고 근심을 하라 했고 평생을 바쳐도 좋은 일이 없다. 자식한테 효도받기 만무하고 서방한테 사랑받기 만무하고 조상한테 칭송받기 만무하고 만인간의 꽃으로 살기가 힘이 든다. 대신 남한테는 오지랖 넓게 너금마 또 다 해준다. 돈 주고도 못 받고 뭐 한다면 오지랖 넓게 다 빌려주고 떼이고 빌려주고 떼이고 그 명땜을 하는데 석씨가정에서도 이렇게 들어서고 박씨가정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새 신에서 니를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날은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이해돼? 이렇게 했는데 뭐 쉬게 한다고 누구를 찾는다 말입니까 지금 나이가 칠성이고 그러니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 지가 보고 지가 들은 건 정확하고 남이 백날을 얘기해도 지가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린다. 그 우리가 니한테 그렇게 할 때는 박씨 주력은 있지만 김씨에서도 이렇게 바람을 많이 넣고 알았냐? 빌던 할머니들이 다 니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니가 어디 점을 가며 점을 보러 가며 신이 다 왔다 소리 듣고 다 탐을 낸다. 니는 신당만 차리면 되고 신꽃만 바로 하면 된다. 여기 듣냐 못 듣냐? 들어봤지? 우리가 이렇게 앞을 서가지고 신굿을 하면 되지 뭘 그 가리를 잡고 뭐시기 한다고 성실을 다 갈라놓고 말이야 오늘 원래는 하자면 박씨 따로 김씨 오빠는 따로 해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네가 나중에는 그렇게 알고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가리가 안 되면 신이 들었을라도 이게 칠성고야 명다리 복다리가 안 풀린다 네 하나 살리자고 신이 오겠니? 네 식구를 못 살리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 네가 자칫 잘못 신을 받게 되면 오빠가 치는데 이해되나? 걔가 마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앞을 서서 우리 저기 제자라고 가가지고 한쪽에는 김씨가 앉았다가 박씨가 앉았다가 석씨가 앉았다가 한쪽에는 허주들이 앉았다가 지 몸주동자는 지아가 죽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 오늘 이렇게 닦아가고 닦아주려고 말하는 거야 이 판단이 안 나고는 칠성에서 어느 부리를 잡고 들어오시기가 너무 힘드니 잠시 불렸던 할머니 공들이던 할머니 칠성에 많이 빌었던 이렇게 조상 할머니 조상자를 모셔놓고 다시 갑시다 해를 부사제 석천왕 아니시냐 일광천왕 월광천왕 길문열어 일월 성신 아니시냐 오늘날이 일월 이기시 일문 열커 일월 때를 짓어놓고 명주도나 일곱 칠성 아니시냐 통도대상 칠원성군 아니시냐 북도대상 칠원성군 아니시냐 오늘날의 불사할머니 눈물 짓고 들었습니다 손녀라 불러볼까 내 상자라 불러볼까 제자라 불러볼까 내 손녀야 내 상자야 오늘날에 칠성임진 내모시고 재성임진 내모시고 옥항상제 명패받고 옥집마마부인 도술받아
쌍무지개 다리 놓고 외무지개 승이 잡아. 우리 자손 명이 없어 명주자 내가 없고 복이 없어 울고 있으니 복주자가 왔건마냥 어리 온 줄 알겠느냐 간이 간 줄 알겠느냐. 네 명도 있고 남의 명기도 명도 이어주고 복도 이어주라. 제자 삼자 2년 전부터는 더 많이 왔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 박씨가정 석시명당에 조상의 벌은 오늘 잠시 닦아주고 칠성바람 대바람 잠시 잠을 재워서 우리 제자가 갈 수 있도록 길문 열어주고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또 한 가지 들어서니 박씨가정 이렇게 눈물 짓고 들어서나 다 전신 주력으로 김씨 주력으로 들어올 때 성씨는 김씨지만 이 주력에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랑 남남이지 근데 석씨 줄매기로 들어올 때 오빠를 살리려면 누가 빌어야 되겠노? 이제 정신 드나? 그래서 너한테 김씨 주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 천신 주력에 손길을 잡고 할머니 같이 들어선다 가자! 오빠가 사고가 나든 이게 지금 엄청 크게 들어와. 그래서 신은 바쁜 거야. 뭔가 다 살려야 되니까 네가 신을 받는 이유는 신이 네를 선택한 이유는 너도 살리지만 이 식구를 다 살려보자고. 첫째는 가정 안에 내 식구를 내 자손을 먼저 살리고 남을 살리러 가는 게 신이야. 근데 이런 우환이 지금 들 일이 생겨. 그래서 그걸 막자고 신이 되게 바쁜 거야. 신굿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가리는 계속 네가 잡고 공은 드려야 되고 그래서 김씨 주력을 나중에는 네가 한 번이라도 닦아줘야만 네가 신으로 가든 앞으로 살아가든 어떤 길을 가더라도 조금 덜 치여.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도 오빠의 영향이 되게 컸다. 그 길에서 네가 지금 잡혀있는 발목이 약간 잡혀있는 그런 격이니 봐라. 이렇게 해서 오빠 때문에 네가 지금 길이 자꾸 가다가도 막히고 가다가도 막히고 알아라고 이렇게 바람을 계속 넣는 거 그렇게라도 판단되고 나면 너는 너대로 살고 오빠의 오빠는 오빠대로 신에서 이렇게 닦아서 길 열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니 그렇게 알아 짐작을 하거라. 선녀? 네, 머리 이렇게 돼. 그렇지. 그럼 선녀 이름이 뭘까? 물어보자. 눈 감고. 산상옥경 길문 열고 사대천왕 길문 열어. 우리 박씨가정 석시명당 조상칠성의 주류를 잡고 우리 천신주력으로 일을 용궁천왕에 길문 열어. 이럴 때를 지수놓고 우리 용궁줄로 용태부인 손길 잡고 일을 불사 용궁불사 할머니 손길 잡아. 대감 할아버지 모시고 오는 선녀다. 그치? 근데 혼이 온 줄 알겠어. 간이 간 줄 알겠어.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게끔 예쁘게 해주고 자존심 세게 해주고 남들이 보면 도도하다 할 정도로 똑부러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였는데 엄마가 나를 너무 모르니까 많이 화가 났고 서운했다. 그래서 내가 큰 선녀로 엄마 몸주로 온 지가 언제고 엄마 박씨다 석씨다 이름 성사 성자 있지만 그 조상주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 천신주력으로 엄마 태어날 때부터 이때까지 같이 있었던 선녀야. 그지? 이렇게 하면 돈, 이렇게 하면 돈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 만들어지고, 예쁜 거 사자 할 때도 돈 생기고, 이거 갖고. 동자도 같이 있어. 그치? 동자는 애기지? 네. 선녀는 컸고, 그치? 앞에 동자는 작아.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오늘 왔지? 선녀 어떻게 할 건데, 엄마한테? 이제 엄마 되게 지켜주고 해야 돼. 지켜줄 거야? 엄마 어떻게? 나 이제 알아줘서 되게 고마운 거. 그리고 계속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
그렇지.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고 엄마 필요하면 도와주고 있었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엄마 필요하면 그 전기라도 도와줬지. 엄마 울 때면 잘못될까 봐 많이 지켜주고 많이 지키고 있었지. 그럼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왜 왔어? 지켜줄 건 지켜줄 건데 엄마 뭐 무당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돈 벌고 장사하면 돼? 해야 이게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엄마는 얘기를 해서 잘 닦고 가야 돼. 그렇지. 그래야 엄마 정신 차려. 그렇지. 맞아. 맞으면 흔들어줘. 그래서 엄마 아직은 다 모르니까 이렇게 있다는 걸 일러주고 선녀가 와서 지키고 동자이기 앞으로 와서 지키면서 엄마가 공 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길문 열어갈 때마다 알려줄 거지? 그럼 우리 더 놀아볼까? 왜? 그럼 어떡해? 내려앉을까? 언제 신받을 건데? 11월? 11월? 올해 11월? 그냥 11일이라고만. 11일? 11월, 11일. 11월? 언제? 몇 년도인지는 모르네. 2022년? 11월인지 2023년인지 2024년인지 금년인지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선녀 신을 받고 안 받고 그거는 후자에 선녀가 알려주겠지만 엄마 차례차례로 길문 열고 그때까지는 준비해라. 내년이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지. 그때까지 준비를 다 해서 갈 수 있도록 차례차례 의논하고 공론에서 엄마가 많이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딱 그렇게 가지면 많이 도와줄 거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동짓달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도와주고 엄마도 건강하고 저기 오빠야도 식구들도 다 지켜줄 수가 있다 얘기지? 알았어. 할머니 다 알아들어. 자, 오늘날의 박씨가정 석씨명당 우리 갑술생이나 박씨공주 이렇게 신명이 어떤 신명이 계시나 잠시 잠깐 이렇게 몸주로도 풀어보고 우리 한마늘신 조상님네 원마늘신 조상님네 한당에다 한을 풀고 원당에다 원을 풀어 극락갈자 극락가고 시안갈자 시안가고 공닦을자 공을 닦고 산신고에 매했으면 산신고도 풀으시고 용신고에 매했으면 용신고도 풀어가고 다 우리 선안고에 매했으면 선안고도 풀어가고 구능 영산에 매했으면 영산고도 풀으시어 오늘 극락가고 시안갈 때 이 정성 끝에 어째 살을 살 수가 없겠느냐 우리 박씨공주 끝으로 따라오는 천설지살 애군액살 산에 올라 산수살이고 들로 내려 지신살이다 호안덕병 병고살이고 상문주당 백호살이라 년을일시 사실살이다 일체의 모든 살들을 걷어갈 때 윤신제자 신장님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일체 살을 살 풀러갑시다. 이렇게 오늘날에 선생님 신 마지막에 얘기했지? 그렇게 네가 모시고 가야 되고 그 전에 조상은 오늘 이렇게 받았다 해도 다시 한번 갈래를 잘 잡고 신명을 판단내고 그렇게 판단내어서 가게 되면 알 일 있고 볼 일 있고 신한테 공덕을 잘 드려서 소원 좋아 내릴 때 네 명도 사고 네 복도 사고 그 비런 공로로 만인간의 꽃이 되고 만인간의 할인공덕하라는 제자가 분명하다. 그런 이제부터 차근차근 길을 가도록 하면 신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여 맑고 깨끗하게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오, 그게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름도 돋고 그러더니 뭔가 이렇게 제 눈앞에 이렇게 광경이 좀 펼쳐지고 좀 신기해. 아직도 솔직히 되게 어안이 좀 벙벙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11월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떠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제가 이걸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서로 이제 이런 대화가 뭐 이렇게 원활한 그건 아니니까. 근데 받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선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물어봤다고 치면은 그렇게 전달을 받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렇게 대답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들었던 뭐 생각이 든 느낌은 내년을 넘기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면은 늦게 되더라도 2023년을 넘기진 않는다는 거죠. 늦게 되더라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이에 준비가 좀 빨리 되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다면, 그러면 이제 올해 11월을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음력이라 치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아닐까요? 네, 오늘 사례자는 신을 받아야 되는 제자입니다. 태중신명이고 어릴 때부터 그 이제 감각을 속으로 느낌으로 눈치로 모든 감각을 다 살려서 엄청 촉빠르게 살아가게끔 해줬던 제자인데, 이 그 나이대가 신의 문을 여는 해가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해가 이미 열려 있다 보니까 오늘 많이 신의 판단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네, 조상과 신명과 허주에 분리를 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성씨가 다른 오빠 형제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아마 다시 해주면서 이제 신을 모시는 작업을 공덕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을 언제쯤 받아야 되나요? 아마 많이 기다리시진 않을 것 같고 올 9월이면 이제 신명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때묻지 않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조상이 막 이렇게 가물이 들거나 신의 감옥은 있어도 물을 확 들게 하진 않았는 아주 지금 맑고 깨끗한 상태인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그 주력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금 분리든 조상들이 말명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 가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공부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나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알고 마지막에 제가 공수를 준 대로만 하다 보면 엄청 맑고 깨끗하게 잘 보일 수 있는 제자가 맞습니다.